네, 장마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폭염으로 갑갑한 상황에 코로나 재확산 우려까지 나오면서 더운 여름 더 버티기 힘드실 텐데요. 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이번 폭염 현황과 이번 주 날씨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기상청 유재은입니다. 네, 폭염에 열대야까지 잠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등을 짚어주실까요? 경남 지역 폭염 경보가 현재 발효 중이고요. 지난 8월 9일에 함양군에서 낮 최고 기온 33도를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폭염과 열대야 나타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에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올랐고, 또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1, 2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양산에서 36.4도, 북창원 35.6도, 김해 진영이 35.5도로 가장 더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못하고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창원과 해안 지역 중심으로 열대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창원, 김해, 양산 등이 굉장히 더웠거든요. 이번 주 날씨 이렇게 계속 더운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번 주 주중에는 경남 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에서 36도 사이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에도 창원, 김해나 해안 중심으로 열대야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최저 기온이 22도에서 24도, 최고 기온이 30에서 33도 정도로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지만, 계속해서 더운 날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사실상 벗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열 질환에 막기 위한 주의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낮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가피한 야외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 등 보행 장비를 활용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더운 날 한낮 야외 활동은 자제할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지역 폭염 등 이번 주 날씨 관련해 알아봤습니다.